우리가 4.1부터 4.4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5장으로 들어가죠. 타입입니다. 타입도 5.1. 5.1은 지금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빼놓고 5.2, 5.3, 5.4 요거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빼놓은 거 있잖아요. 5.1하고 앞에 우리가 빼놓았던 것들 3장에 이 중에도 뭐 하나 우리가 빼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은 따로 다 정리를 해뒀어요. 어디 정리됐냐니까 3.2.3 요것하고 5.1 캐스팅 이렇게 빠진 부분들은 이 강좌의 말미 그러니까 말미에 여기 있는 것들 쭉 보고 그런 다음에 몰아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5.1입니다. 5.1은 타입이에요. 첫 번째 타입 캐스팅 예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의 타입. 타입은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U8 타입이라는 거죠. U8, U32, F32 타입을 이렇게 지정한 거죠. 그리고 I는 1 넣고 F는 1.0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서 literal이라고 하는 것은 value로 말합니다. literal은 equal value예요. value이고 그리고 value 아닌 건 뭐가 있나요? 타입 있죠. 타입. 타입은 말 그대로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 뭐 I32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I32 그리고 U8 이런 것들은 리터럴이라고 하지 않고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렇게 리터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리터럴이에요. 그죠? ABCD, ABCD도 다 리터럴이고 1.0도 리터럴입니다. IF 두고 다음에 size of XY Z, I, F 전부 다 레퍼런스로 받고 있죠. 왜냐니까 size of value라고 하는 것이 얘가 받을 때 이렇게 보다시피 레퍼 T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return 하는 것은 new size. new size는 뭐라고 했나요? new size는 우리나라 우리 러스트에서는 메모리의 주소 혹은 인덱스 혹은 이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size of value 이런 데서 쓰이는 게 new size 탭이에요.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뭐 뻔하겠죠? 요거는 1이고 4바이트 얘는 I32 디폴트는 I32잖아요. 4바이트가 될 것이고 1.0은 플러시니까 8바이트가 되겠죠. 다음 예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가 요걸 빼먹었네. 잠깐 설명을 다시 살려놓고 자,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size of value 해서 한번 따로 뽑아놨어요. 이 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고 5 숫자 5는 I32이고 요것을 레퍼런스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죠? 왜냐니까 이 펑션이 요구하는 게 레퍼런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의 사이즈를 보면은 4가 되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 노테이션 하는 거. 어레이 노테이션입니다. 어레이 노테이션. 제로가 13개에 있는 어레이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애를 어떻게 하나요? 다시 레퍼런스로 해서 y로 받고 있어요. 그죠? y는 레퍼런스 uh이 되죠. 그죠? 이렇게 돼요. 없다 하더라도 컴파일러는 y가 어떤 것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퍼런스가 안 붙어 있죠. 왜냐하니까 y 자체가 이미 레퍼런스 타입이잖아요. 이렇게. 컴파일러가 이미 알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인프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프런스가 바로 밑에 있는 주제입니다. 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엘럼을 5고 얘 타입은 UAC입니다. 그리고 벡터는 U 했는데 지금 벡터는 타입이 없어요. 그죠? No 타입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니까 이렇게 타입을 우리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컴파일러가 요걸 보거라. 요걸 벡터에 엘러먼트를 넣잖아요. 엘러먼트가 얘가 UAC죠. 따라서 얘는 뭐라는 걸알수 있나요? 벡터이고 그리고 타입은 UA 타입이라는 것을 알죠. 이걸 컴파일러가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컴파일러가 얘 타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출력을 할 수가 없죠. 텅빈 벡터. 이걸 출력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각각 variable의 타입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컴파일러가 스스로 파악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때는 반드시 타입을 지정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 점은 중요합니다. 자, 아규먼트 지정할 때, 아규먼트를 제가 말씀을 지금 보니까 엘리먼트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UAC라고 우리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걸 UAC라고 말안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가 push라고 하는 펑션 얘를 정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push라는 펑션을 정의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야 됩니다. value는 어떤 타입 t이다. 그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여기까지네요. 봤어. 자, 요거는 뭐예요? type alias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type이라고 말이 있죠. 요 용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type이라고 하는 것은 alias의 말 그대로 alias라고 하는 것은 nanosecond란 말과 U64라는 말을 용어를 두 개를 같은 의미로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반드시 이렇게 카멜 케이스를 써야 돼요. 첫 글자는 대문자,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에도 대문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트레이트 공부할 때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타입이 쓰이고 있는 정확한 용례. 여기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